오픈 AI 챗GPT가 말하는 백세 시대. 버핏과 벤자민 그레이엄의 연금 조언 백세 시대. 장기 생존 대비 연금의 중요성. 장기 생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인 미래를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 계획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연금 보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연금의 중요성과 왜 우리 모두가 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공유한 유명한 투자자들의 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은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 중 한 명이며 연금에 대한 그의 견해는 연금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 누군가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이 인용문은 우리의 재정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나무가 자라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우리의 연금도 자라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설정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관되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입니다.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 버핏의 인용문은 연금의 가치가 우리가 기여하는 금액뿐만 아니라 투자에서 얻는 수익에도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더 높은 수수료나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좋은 가치를 제공하는 연금 플랜과 투자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받는 수익은 연금 냄비의 크기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금융계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연금에 대한 그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로서 일관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레이엄의 이 인용문은 연금이 투기나 도박을 위한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시장 변동에 따라 단기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장기적인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투자자의 가장 큰 문제이자 최악의 적은 자기 자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 이 인용문은 연금과 관련하여 자기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필요를 위해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우리의 장기적인 재정 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을 행사하고 연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충동적인 결정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이 현대의 장기 생존에 중요한 이유. 수명 연장, 의료기술의 발전과 생활환경의 개선 덕분에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오래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긴 은퇴를 계획하고 노년에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금은 은퇴 후 안정적이고 안전한 소득원을 제공하는 이 계획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민연금 불확실성. 국가연금은 퇴직 시 어느 정도 지원을 제공할 수 있지만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받는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자체 준비금을 마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연금에 저축함으로써 우리는 은퇴 후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정적인 미래를 위한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연금은 그 계획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워렌 버핏 및 벤자민 그레이엄과 같은 유명한 투자자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연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한 노력과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장기 연금의 보상은 상당할 수 있으며 은퇴 후 안정적이고 안전한 소득원을 제공합니다. 연금이 현대의 장기 생존에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는 은퇴 기간을 더 길게 계획하고 노년에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해야 합니다. 연금의 불확실성은 또한 우리가 퇴직에 대한 준비금을 스스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약하면 우리 모두가 연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재정적인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명 투자자들의 조언을 참고하고 자기 수양과 꾸준한 노력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노후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입원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